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하루 앞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찾아 집중 지원 유세를 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침 일찍부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온다고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오자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보수 지지층을 향해 독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부정투표를 우려하는 유권자를 의식한 듯 수개표가 실시되고 국민의힘도 끝까지 감시할 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지원 유세 지역인 서울 도봉구를 찾은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많이 부과돼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탄력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은 모두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